본인은 참 고집스러우세요. 참 고집스러우시고 목표도 뚜렷하신 분이고 본인은 내가 뭘 해도 되실 분이야. 근데 기본적으로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뭘 해도 잘하실 거고 기본적으로 명예운도 있고 금전운도 있고 사람 관계성도 사람도 두루두루 주변에 많으세요. 여기서 단지 내가 갖고 갈 것은 이 사람을 믿는 거 있잖아요. 거기서가 좀 허점이 많아요, 본인이. 우리가 보통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만드잖아요.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본인이 강직한 건 있으세요. 그것 때문에 막 크게 상처 입어가지고 막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, 그런 고집스러움은 있으시거든요. 우선 이렇게 오게 된 연휴가 우선 여쭤볼게요. 일단 요즘 미용을 계속 하다가 한 최근 1년 정도를 계속 마음을 못 잡고 매출도 계속 떨어지는데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본인 사업장? 아니요 저는 그냥 밖에 거기, 있는 디자이너로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겠지 잠깐 그런 거겠지 하면서 버텼는데 계속 한 1년이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월급 자체도 저희는 매출만큼 그렇죠. 받아가는데 이게 생활이 너무 힘들 정도로 계속되고 근데 마음 계속 안 잡히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답답한 게 본인이 지금 이동수가 있어요. 이동수는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동수라는 거는 내가 그 직장에서 옮기는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많이 움직임이 필요하세요. 지금 많이 답답하고 갇혀있는 형국이거든요. 이게 내가 어찌 보면 저희가 이 성주라는 게 있어요. 우리는 보통 26까지는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점사를 볼때 26은 잘안 본다 그래도 말이 있어요. 27부터는 왜 되냐? 이 저희 조상, 맨 위에 계시는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운을 내려주는 거야. 그때부터 내가 하나의 독립체가 되는 거예요. 내가 사회에 나와도 내가 성인이 된 거야, 이제부터가. 이 성주 운을 내려주신데 본인이 딱 지금 성주 운이야. 이 말은 뭐냐면은 본인이 지금 운이 넘쳐있다는 거예요. 지금부터 뭘 해도 본인은 가능성이 커요. 그리고 금전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, 어찌 보면은 지금 내가 오히려 누구 밑에 있기보다도 내 거를 차려서 나가도 된다 싶을 정도예요. 옆에 누가 본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, 뭐,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봉업자라든가 나의 스폰, 뭐, 밀어줄 사람만 있으면은 본인은 혼자서 해도 되거든요. 본인은 이 나이에 비해서 되게 빨리 성공운이 있어요, 본인한테는요. 근데 지금은 가만 보면은 아직은 본인이 그 성주운이 내렸다 하더라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. 이거 제일 쉽게 얘기할게. 우리가 차선이 4차선이 있어요. 근데 4차선을 갈 수가 있는데 1차선만 가는 거야. 이 성주운을 받고 내가 군을 받으면 4차선을 뻥 뚫리게 갈수 있어요. 그렇다고 내가 지금 본인한테 뭐 성주운을 받아라 이런 거 아니지. 그런 건 알고는 계셔. 그만큼 본인한테 지금 변화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라는 거예요. 본인은 나는 아까 그랬을 때 본인은 미용이라고 했지만은 이거 말고도 직업 하나가 또 보이거든요. 본인 스스로가, 본인 스스로한테 이제는. 그래서 그 변화라는 거야. 지금은 이제 미용이라는 걸 내가 갖고 있어. 그러면은 다른 무언가를 본인이 찾아서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. 난 그래서 이 미용은 거의 이 몸도 움직이면 손을 많이 움직이잖아요. 그거 말고 본인이 몸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. 이게 꼭 몸으로 움직여서 일을 하세요가 아니고, 뭐 우리가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취미를 갖다가 그거를 접목시키라는 거예요. 미용을 했어? 그러면은 취미로다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. 많은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보통 뭐 필라테스라든가 요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세요?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. 아,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많이 표출하세요. 발산하세요. 그거를 많이 발산하시고 하다 보면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 뭐 점점 좀 강도 높은 거를 하다 보면 자격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그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를 좀 배우시면은 더 플러스가 되지, 지금 미용하고 있는 거에서. 그래서 지금 미용으로 내가 성공하겠다가 아니고 다른
쪽으로도 내가 보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도 더 많이 끌어당기고 본인은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.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내 스스로가 어느 순간 답답증이 와. 답답해서 여기를 막 이제 폭파 직전이야. 폭파 직전이 되거든. 이게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되나, 여기서. 그렇다고 여기 당장 이거를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네, 손 지금 놓고, 묶여있는 게 있어가지고. 손 놓고 나올 수 있는.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돼?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, 뭐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는 게 지금 운동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. 운동도 하고 계시면 이런 데서도 뭐 잠깐 휴가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 휴가를 갖다가 잘 활용해 보세요. 한번 다녀오시면 좀 마음이 날 거야. 갔을 때뭐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보단, 내가 좀 밖으로, 뭐 이왕이면 내가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외국으로도 잠깐 여행 갔다 와도 되고, 여행이 아니더라도, 외국이 아니더라도 뭐 제주도로도 갔다 올수 있고, 이런 식으로 한번 다녀오세요. 그러면은 본인 운기가 좀 바뀔 거예요. 나 스스로도 지금 갖고 있던 게 다시 발산되고 새로운 운기가 들어설 거니까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또 아, 이건 다른 건데. 최근에 이제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, 괜찮을지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그 사람 97년생. 97년? 성함이? 김. 생일은 아세요? 양력 5월 17일이. 17. 그러면은 이 친구는 무슨 일 하세요? 원래 축구 선수를 하다가 지금은 그냥 가게 아는 형 가게에서 도와주고 있는 도와주겠다고? 이 친구하고 어떠냐고? 거예요. 네. 이 친구하고 본인하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참 여기서 좋다 안 좋다 얘기하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이잖아. 아, 근데 아직 막딱 만나자 한건 아니고, 그냥, 그냥 지금은 네. 이 친구하고는 본인하고 같이 이 친구하고 붙어 있으면은 각자 길이 달라요, 말 그대로. 이 친구하고 본인하고 각자 가는 게 다르다. 처음에는 좋아서 서로 의지는 돼, 마음의 의지는 되거든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곳을 보면서 향해 가요. 그럼 그 말은 뭐야? 끝은 분명히 있다는 거지. 친구 사이는 괜찮아, 근데. 우리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같이 밥한끼 먹거나 차 한잔 먹거나 뭐술 한잔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친구로는 괜찮아요. 꾸준한데, 뭐 반쪽으로, 이 반려자나 뭐 동반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좀 답답할 거야. 근데 이 친구 내년이 돼야, 내 후년 돼야지. 이 친구도 한 서른 넘어야 좀 풀려요. 친구는 올해도 고집스럽고 강단 있는 거는 좋은데 너무 자기 고집으로 가요, 이 친구도. 때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융통성이 없다는 거. 친구로서는 좋아요. 어머. 일을 그러면은 조금 그냥 그런 식으로 놓지 않고 있대 좀 다른 네. 것도 같이 한번 본인은 어쨌든 이그 미용은 같이 가져가야 돼요. 같이 가되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으세요. 아까 있잖아, 그거는 미용도 있지만 다른 직업도 하나가 더 보여요, 본인은. 그러니까 한 가지 직업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야. 못해도 두 가지 정도로 같이 병행해 가면서 본인은 성공을 하실 거거든요. 아까 있잖아, 본인은 성공 운은 빨라요. 그럼 내가 성공 운이 빨라서 내가 지금 성공을 못하니까 나중에 안 되는? 아니, 그건 아닌 거야. 지금부터 본인은 갈수 있다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은 뭐 서른 이상 돼야지 성공 운이 되고 40부터가 성공 운이라는데 본인은 이렇게 빠르니까는 내 스스로 뭔가 빨리 찾아서 여기서 접목시키면은 좋을 거예요, 본인한테. 좀 지금 움직이는 움직이는 걸로. 미용은 어떻게 보면 갇혀있는 거잖아. 네. 그 공간에서. 다른 걸로 움직이는 거.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, 뭐, 필라테스 뭐, 이런 것도 괜찮고요.
뭐 수영을 좋아한다면 뭐 스쿠버 다이버나 뭐 이런 식도 괜찮고 그런 식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뭐, 아, 괜찮. 네.